어메하고 비단이 어디로 빼돌렸어? 말해봐! 말해보란 말이야! 이거 놔! 이 유행에 뒤떨어진 인간아, 두 사람이 갈대가 작작할 수밖에 더 있겠어? 뭐요? 네가 그렇게 센스가 없으니까 비단이랑 엄마가 널 빼놓고 간 거야. 무려 작작하쇼라고 작작하쇼! 방송 구성 작가 예능 학과의 기말 발표에 작작하쇼! 엄마랑 비단이는 벌써 2시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.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무대고 영상이고 재밌는 쇼 다 놓칠걸? 그러니까 지금 당장 뛰어! 아니면 어디 한번 그렇게 여유 부려봐. 후회하게 될 거야.